용어가. 근데 아빠. 어. 에이, 동생 태어난다고 돈 아껴 써야 된다고. 아, 그렇긴 한데. 그래요. 아빠의 마음도 알고, 또 우리 저 한빈군의 마음도 알았는데,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런 게 어때요? 진짜 얘기해. 아빠가 어른들 얘기보다는 이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요?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. 잘한다. 바로 그거야. 네, 우리 한빈군이 아주 정확하게 세상 이 돌아가는 거를 정확히 읽고 있어요. 그러니까 벌써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죠? 두 번째 도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. 네,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퀴즈. 네, 가족이 하나 되는 퀴즈. 가족 스피드 퀴즈. 자, 진헛빈. 자, 가겠습니다. 시작. 동물인데 라면에도 있고 그 굴 속에 사는 꼬리 달린 그 눈 이렇게 시커멓고 어? 놀이동산에도 막 있고 막 그래. 굴 속에 사는 거야? 어, 굴 속에 살아. 어? 나 말고 뭐지? 너. 어. 너구리. 그렇지. 자연에서만 살아온 동물을 뭐라 그래? 야생 동물. 아, 거기서 동물 빼. 야생. 아. 페퍼로니, 치즈, 핫소스. 핫소스 치즈. 응? 베이컨? 응? 딜리버리. 피자.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도는 걸 바람을 뭐라 그래? 바람개비. 아니. 풍차. 바람이 토네이도처럼 이렇게. 회오리 바람. 바람 빼. 회오리. 그렇죠. 여름에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수박도 먹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. 양옥? 어? 양옥? 아니 그거 말고 논 한가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쉬는 그런 거야. 몰라. 어? 나 몰라 이거. 몰라? 모르겠어? 원. 모르겠어. 통화. 자. 자. 형 구조 신호인 것 같아. SOS. 예. 네. 다섯 개 맞췄습니다. 아, 다섯 개. 일단 1등. 다음 팀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이더훈! 시작! 바다에 가면 하얀 거품이 나면서 막 치는 거 뭐죠? 파도! 그렇지.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는 타임머신! 하드 트레이닝! 바디 워터. 워터. 바디 하드 트레이닝. 워터. 워터. 에. 러닝 머신? 아니. 워터. This is water. 바디 워터. 오케이. 아니요. 아. 어렵다. 예.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어른이 돼서부터 좋아하는 어른이 돼도 좋아하는 사자성어. 사자성어. 사자성어 어려서부터 어른이 뭐? 어려서부터 엄청 친한 친구였고 죽마고. 나 친구란 말이 들어가야죠. 잘한다. 네가 이 뭐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게임. 핸드폰. 그거를 네 글자로. 휴대폰? 아니 그 요즘 나오는 전화기 좀 더 좋은 거잖아. 몰라. 아이패드? 아니 그. 나 진짜 몰라. 웃을 때 뭐라 그러지? 스마일. 그렇지. 그 스로 시작해. 스마트폰. 그렇지. 이렇게 천장에 옛날에 매달아뒀던 거 뭐야? 천장에 매달은 게 뭐 한두 개냐? 아니 옛날에 먹으려고 곰팡이도 나고 그런 거. 매주. 오. 와. 다른 말로. 된장. 응. 그 다음에 김치. 김치. 된장찌개. 아 된장. 오늘 몇 개 마실 거예요? 9개요. 9개. 패스 하나밖에 못해. 통과 하나밖에 못해.
자, 정답 하나밖에 없습니다. 갑니다. 시작. 네가 좋아하는 커피 말고 콜라?